되게도 아실 것 같은데요. 한국 공연예술원의 원장이 앙혜숙입니다. 이렇게 홍천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아주 정말 귀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한동희 선생님 모셨고요.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상임이사로 계신 김숙희 박사님이 사회를 맡겠습니다. 김숙희 박사님은 안토니 나르토로 박사 그분아 쪽에서 박사하시고 우리 지금 이대 강사도 하시고 글문과 언어 연극을 여러 편 연출하신 분입니다. 저희 한국국립예술원에 오셔서 상임이사로 아주 힘을 쓰시고 계신 분입니다. 막 허튼을 넘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6월 29일 으뜸마당을 시작하겠는데요. 제가 한동희 스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올리겠습니다. 한동희 스님께서는요, 송암 스님 제자로서요,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영산제를 이수하신 스님이시고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불교학과를 마치시고, 현재는 영산보전의 구설 범음대학 삼선승가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불교의식무에 대해서 강의를 저희에게 해주실 겁니다. 아주 귀한 기회니까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국 공연 예술원에 이렇게 양 교수님께서 불러주지 않으셨으면 이런 곳이 있는지도 저는 모르고 그냥 상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런 곳이 또 있음도 알고 또 이런 자리에 서게 돼서 상당히 그 한 마음으로는 기쁘기도 하고요. 사실은 걱정이 돼요, 저는. 이런 곳에서 사실 해보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 와서 그 이호 선생님 하시는 날 견학할 겸 또 여기도 알아놓을 겸 왔었어요. 그래서 저 뒤에 앉아서 제가 그날 함께 자리를 했었습니다만은 얼마나 그 열심히 하고자 하시는지 전 뒤에 앉았다. 다음 내가 하는 시간에 사실 그날 겁이 났어요. 내일모레 내가 올까 말까 와서 저렇게 무서운 말로 막 그냥 되짚어 물으면 아, 난 못한다고 가야지 아주 각오를 하고 그 마음에 비장한 각오를 하고 갔다가 다시 오늘 또 이렇게 와서 제가 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그 제가 오늘 여기 와서 갑자기 그 복사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오히려 복사가 제 책보다도 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흐려서 이게 보일까 하고 사실 걱정을 했거든요. 저 뭐 여기 자리 형편상 이제 저도 앉아서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면서 근데 저는 학교에서도 1시간 30분을 한 번도 앉거나 쉬지 않고 하는 습관이 있어갖고요. 1시간 30분 동안 아마 그냥 뭐라고 혼자 짓거릴 거예요. 그래도 그냥 들어주시면. 근데 오늘은 또 양 교수님께서 그런 말만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범패가 어떤 것인지 작법이, 불교 무형을 작법이라고 그럽니다. 작법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어젯밤에 전화를 주셨는데 얼마나 막 지금서부터 걱정이 많이 되시고 많이 그 챙겨야 됐고 우리의 것을 또 여기 오신 어렵게 오시는 분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으신 마음 때문에 어제 밤늦게 사실 난 잤거든요. 잤는데 전화를 하셔갖고 내일 악기는 어떤 건가요? 뭐 의상은 어떤 건가요? 뭐 악기를 치나요? 막
제가 혼자 어떻게 악기를 다 치고 뭐 어떻게 혼자 춤을 추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제가 그러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범패는 73년도에 그 중요인간문화재로 지정받았고요. 중요인간문화재로 지정받던 해에 그 송짬자 스님께서 이제 저와 함께 저를 이제 제자로 등록을 시켜주셨습니다만 비군이, 남자 스님을 비구라고 하고 여자 스님을 비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비군이라고 해서 문화재 관리국에서 그 뭐 이유는 전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군이는 안 된다고 그래갖고 계속 그냥 좀 모시를 당하는 쪽에 서 있다가 그래도 제가 저희 스님께서 관리국에 좀 들어가 봐라고 그러세요. 옛날에는 이게 무대 종목이었었어요. 지금은 마당 종목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가서 관리국 직원한테 왜 이 서류가 반려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비구니 비구를 모르니까 여자 중이라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 지정하시는 건 기능을 보고 하나요? 아니면 사람을 보고 하나요? 또 기능을 보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기능을 보고 한다면 다른 종목에는 남녀가 다 있는데 범패만 남녀가 없다는 이유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니까 역사적으로 다 찾아 조사해 본 결과 여자 스님이 연보를 끝까지 했던 경우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안 해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 중이라는 그 우직스러운 그 마음으로 여기서 인정을 해주면 중이 연보를 하고 이런 데서 인정을 안 해주면 중이 연보를 안 합니까? 저는 이런 데서 지정을 안 해주셔도 저는 연보를 하는 스님입니다. 여러분 서류를 그냥 내팽개치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갖고 관리국에서는 이제 미운 사람이 됐겠죠, 그죠? 그래서 그동안 쭉 안 해주더니 그래서 어떤 마음이 됐는지 해가지고 이제 이수는 받았습니다만은 이제 그 이후로 여자 스님은 남아 송자 암자 스님 앞으로 이제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자리에 양 교수님께서 아마 우리 스님을 찾아가셨나 봐요. 근데 스님께서 또 이렇게 저를 소개해 주셔서 뭐 당장 또 보내주시고 또 금방 찾아오셔서 승암 스님이요. 한동희 스님을 딱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주셨는가 좀 스님의 원망도 좀 제가 어제 저녁엔 해봤고요. 그렇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제 그 숙제니까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 조리 없이 우리 스님들하고 공부하는 것은요, 전 스님들하고만 항상 공부를 하기 때문에 조금 뭐 유머도 없고 조리도 없고 그냥 책에 있는 원리 원칙대로 그냥 뭐 그럼 우리 스님들은 또 얼마나 착하신가 하면요. 그냥 하얀 것도 이게 까만 거다 그러면 그냥 까만 건가 보다 하고 묻지 왜 까만데요 묻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얀데 까맣다 그러면 집에 가서 그게 하얀데 왜 까마다 그래서 그걸 화두로 챙기고 뭐 얼마 동안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까마다 그럴까? 그다가 정말로 풀리지 않을 때 그때 그 어느 때 스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왜 그런가요? 그때 물어보지 즉석에서 물어보질 않으니까 그렇게 그 자리에서 당황하거나 그러는 경우 난처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저번 날 여기 와보니까 역시 그 세속인은 급하긴 좀 급하구나 하는 생각이 우리보다 좀 급하신 것 같아요. 당장 알아야 되고 빨리 뭔가를 그냥 그날로 당장 찾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쪽으로는 좀 그 재주가 없으니까 저 해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전 6.25를 치르고 바로 절에 들어가서 이제 6.25 이후로 바로 절에서 6.25 나던 해부터 절에 살았습니다. 절에 살다 스님하고 정이 들어서
어렸을 적에 뭐 사실 부처님이 좋은지 뭐 스님이 좋은지 그런 생각 없이 유교 치르고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저희 할머니께서 절에 가서 밥이나 좀 시컨 얻어먹어라 그러고 보내주셨는데 스님들과 이제 정이 들어갔고 못 나가고 그냥 지금까지 절에 그냥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가서 살으라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잠깐만 밖에 나와도 너무 모르는 게 많아갖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절에 들어가면 을의 범음 범패를 배웠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스님들도 그 분야별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 졌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범패에 대해서 그 의식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어렸을 적에는 이 의식 일단 절에 들어오면 절의 의식이 그 사람이 꼭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라 해서 무조건 의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의식을 배우는 분들이 그 절에 다 하고 계시고 다 했어만 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저는 이것을 들었어야 됐고요. 근데 저는 그 7살, 8살, 9살 나이에 글씨도 모르면서 연불은 거의 그냥 듣고도 가장 기본적인 연불은 그냥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제가. 그래서 나이가 9살 되던 해부터도 벌써 이 장삼, 이 가사는 이 장삼가사는 그 계를 받아야 수하는 거였지만 아마 너무 어려서부터 잘하니까 어른 스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왜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참새 새끼처럼 조잘거리느냐고 할 정도로 맨날 마정하정하정하 그래갖고 장삼가사도 수하고 법당에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12살에 제가 계를 받고요. 참 이른 나이에 계를 받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 장삼가사 이제 정식 스님의 옷을 이제 입는 것을 수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입고 법당에 오르내리면서 연불을 했던 것이 이렇게 오늘까지 계속 할 줄은 사실 몰랐는데 이렇게 하게 건 7, 8년을 연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불만 이 또 특히나 범패는 이 악보나 이런 것이 없고 구전심수로 그러니까 악보도 없고 책이 없이 말로 전해주고 그 가르쳐 주시는 분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참 힘들었고 또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서도 그 전에 그렇게 배우셨기 때문에 저에게 전달해 주시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으셨고요. 또 무언가를 궁금해서 아주 머뭇거리다 만약에 여쭤보면은 그냥 그렇게만 알다 보면 네가 먼 후일에 안다 이런 식으로만 해주시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자료나 무엇으로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 책을 들고 나온 것은 우리 양 교수님께서 하도 염려를 하셔서 본래는 제가 주야로 3일을 해야 연무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이 작은 책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문의범이라는 이 책 속에. 그런데 이 모르시는 지금 요새 이 승속을 막론하고 승은 스님을 말하고 속은 머리 기르신 분을 말하는데요. 한문에 좀 짧고 또 이 한문만 가져오면 아무리 가르쳐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고 함께 공부하는 그 일을 시작하니까 73년부터 했는데요. 저 나름대로 가르쳐 드리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는 먼 후일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겠구나 해가지고는 저 나름대로 이제 그 이렇게 그 글씨를 우선 범음 범패를 하려면 한문의 사성을 알아야 되죠. 사성을 우선 제가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한문에는 사성이 있는데
앞에서 여기다가 소리 성자를 붙여서 상성, 거성, 입성, 평성인데 평성에는 상평, 하평으로 나누어서 요거는 다 요 상평에 속하든 하평에 속하든 이건 다 낮은 자고 이거는 다 높은 자에 속합니다. 한문에. 그러면은 범음 우리 불교의 불교 음악은 이거를 기준해서 소리를 높이고 낮추고 하지 무조건 소리를 높이고 무조건 소리를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악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악보를 나름대로 그려야 칠판에다 이렇게 필기를 해줘야 공부들을 하니까 이렇게 해주면 저한테 공부하시는 분은 이거를 가지고 언제고 보면 소리를 만들 수 있지요. 하나하나 높고 낮은 글을 찾아주니까 전혀 바라도 그냥 가르쳐주면 바라를 못 치세요. 어디에서 손을 올리는지 어디에서 내려주는지를 못하니까 이제 바라도 전 그림은 그릴지 모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앞으로 펴놓고 보면 자기 동그란 것만 따라가면 손이 어느 게 올라가고 어느 게 내려가는지 화살표만 보면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드려보니까 조금 빠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자료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제 자료는 작년 12월 20날 공연 마치고 불이 나가지고 제 방에 불이 나서 하나도 없이 다 타버렸고요. 뭐 의상이고 뭐 다 타고 없고요. 요거는 우리 이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내가 막 너무 이제 이런 게 없어져서 활동을 딱 금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필기해 놓은 걸 해다 주어서 저도 이거 하나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원래 세상에 나올 때도 뭐 아무것도 노래 문자로 뭐 알몸으로 태어났지 옷 걸치고 나오지 않았는데도 나오면 옷을 입듯이 저도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정말 손 톡톡 털고 거지 됐구나 했는데 또 이렇게 옷 입고 살게 되더라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나오게 되고 우리 김정아 씨가 늦게 들어오셨습니다만 이 양반께서도 그 저 불나서 그냥 막 울고불고 하는데 어떻게 알고 불난 자리에 오셨더라고요. 이 양반이 소식을 듣고 그때 어때서 이제는 뭐 난 아무것도 할 일이 없겠다 뭐 자료가 다 타버렸으니 건 40년 가까이 모아놓은 자료가 한 몇 시간에 완전히 제가 되니까 이건 중이지만 이제 뭐 나한테는 아무 할 일도 없구나 이제 막 난 중노릇 뛰지 않을 거야 막 이러고 다녔어요. 저희 스님한테도 가서 스님 저 중노릇 안 할래요. 그러니까 왜 안 하니 그래. 중노릇을 해야 되면은 염불을 또 해야 되는데 저는 아무것도 자료가 없는데 뭘 가지고 해요. 저 중노릇 안 할래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지 마라. 내가 그저 챙겨줄 수 있는 대로 챙겨줄 테니까 그런 마음 갖지 말고 공부해라 그러시면서 전국에 어느 곳에 계시는 어른 스님이신지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많이 찾아오시는 바람에 아 내가 중노릇을 안 하면 여러 어른 스님들께 불효가 되겠구나 그러고 마음을 다시 바꿔서 제가 남은 시간들을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를 다시 시작했더니 이렇게 옷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제가 이 범패 해설에 대해서 잠깐만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 한번 이렇게 대충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범패 해설 네, 앞장은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시고요. 이제 그 밑에 7자 써진 부분 그 6자 써진 부분 중간
중국에서 조 작은 스님 거기서부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장, 그 중국에서는 조 작은 스님이 인도부터 처음 범음을 전례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경남 하동 쌍계사에 있는 진감선사 대공탑 비문에 804년 정원 20년 진감국사가 세공사로 당나라에 갔다가 830년 태화 4년 즉 신라 흥덕왕 2년에 돌아와서 지금 그 하동에 있는 옥천사, 지금은 쌍계사라고 하죠. 그 당시 지을 때 이름은 옥천사라고 그랬답니다. 옥천사를 개사하고서 지었다는 소리예요. 어산을 가르쳤다는 내용이 있다. 이 비문은 지금도 그 쌍계사 그 절 법당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범패의 시초인 것이다. 처음에는 비성, 비성은 콧노래지요. 로 불러졌는데 현재는 구전 심수로만이 내려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악보가 전무한 상태이며 현재까지도 구전 심수의 방법에 의해서만이 전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몇 해 전이라는 것은 한 2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음악 교수가 이 음악 교수라는 분은 그 20여 년 전에 한만영 씨가 악보를 만들었는데 악보만 보고 배우면 원형에 가까운 범패가 나오질 않아요. 이 그리고 그 속가에 계시는 분이 악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혀 그 범패에 가까운 그 가깝게 돼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보다 앞서 삼국유사에 월명 선사 그 도설가조에 보면 신라 경덕왕 15년 760년 월명 법사가 왕에게 향가만 알 뿐 범성에는 익숙하지 못하오라고 하는 대답이 나와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훨씬 이전에도 범패가 있었음을 엿볼 수가 있다. 신라 때부터 8세기 범패는 불러왔으며 고려 때에도 특히 성행을 극하고 그 배불 그 뭐라 그럴까 그 절은 산으로 올라가라고 해서 이제 그 배불했던 시대가 있지요. 그 사상에 팽배했던 이조 조선조에는 면면이 그 명맥을 이어왔던 것이다. 영조 24년 전남 장흥 가지산 보림사의 대위 스님이 범패의 계보를 만들어서 이어왔다. 불교를 받아들인 나라는 그 나라의 역사성과 민족성에 의한 특유한 범패가 있다. 일본 같은 나라에는 각 종파에 따라 다르고 우리나라도 영남, 경산, 서울 중부를 말하고요. 이 곳 그런 그 지역마다 약간 다르다. 그러나 본질적인 내용에는 별 차이가 없다. 범패를 부르는 곳을 어산이라 한다. 인도에는 어산, 어산이 영취산에 있었다. 산 아래쪽에 못이 있고 그 못에 서거가 있어 어산이라고 불렀다는 전설도 있다. 이 범패는 또한 성명이라고도 불리우며 그 앞에 자는 그 잘 제가 안 보여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 묘하고 아름답다는 이야기고요.
한 음성으로 부처님의 높고 큰 덕을 찬탄하며 이 범패에 의하여 시방 세존의 상호가 부족하고 모든 한이 설정함으로 대공덕을 성취한다고 한다. 이 범패는 확실히 우리 불교만이 지닐 수 있는 유현 독특한 성가이다. 그러면 범패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된다. 1. 상주 권공, 2. 각배, 3. 영산, 4. 수륙, 5. 예수 등이다. 이 다섯 가지의 총 종목은 250여 가지에 달한다. 그 성음에도 사성이 있다. 사성이 바로 여기 적어드린 거고요. 즉 거성, 상성, 평성, 입성 등이 어산에서 헛소리, 겹소리, 짓소리로 구분이 된다. 헛소리가 대부분인 상주 권공에도 16가지로 되어 있어 제일 간단하지만 이것을 다 하려면 하루가 소요된다. 현재 각 사찰에서 제공의식을 올릴 때도 헌공인의 온갖 편을 도모코자 간략하게 꼭 필요한 부공만을 간추려 몇 시간에 회향하는 실정이다. 상기 다섯 종류 가운데 가장 광범한 것이 영산제이다. 이것을 의식으로서 순차대로 다 하자면 주야로 3일은 소요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것을 제대로 다 하는 의식은 별로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고금을 통하여 범패를 다 알고 할 수 있는 스님이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둘째 이유는 헌공을 올리는 제자도 시간에 쫓겨 시간에 쫓겨서 간단히 하기를 원한다. 그 소리입니다. 불가능하면 지의 성심력이 부족하여 그 다 하면은 그것을 기다리기가 아주 그 사람들이 지루해 한다. 그 소리입니다. 힘든 까닭이라 하겠다. 범패를 창할 때에는 보조국사의 수심결에도 찬패, 추권, 수송문, 관의 부득, 단수음성, 부득 가운데자는 어떻게 생겼는지 부득 운곡이에요? 네. 운곡 부조 또 그 다음에 감경전 보여요 그리? 담경, 조난, 이 옆에 건 아니고요. 조난, 부득, 이경, 아 연자 맞네요. 인연년 할 때 연할 때요. 이경 본패를 할 때 문자를 가영 해 뜻을 관할지언정 다만 음성만 따르지 말고 소리와 곡조를 고르지 않게 하지도 말며 부처님의 얼굴을 보며 공경하되 다른 지경에 반연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이것은 해석된 거죠. 제가 지금 그 더듬더듬 읽은 그 한문이 그 새김 뜻이 바로 요 말입니다. 가로 안에 들은 말 라고 되어 있다. 동음으로 창화하라는 것이다. 또 합장 2위와 신의 공양구이라 하였다.
원패를 창할 때에는 합장으로 꽃을 삼고 몸으로 공양의 도구를 삼으라는 뜻이다. 이것은 뜻이다까지는 합장이와 신이 공양구를 해설 그 새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의 성심으로 간도를 드려야 한다는 뜻이다. 불교에서는 법요식이 타 종교와 특이한 점은 재언하지만 범패를 할 때 스님들에 의하여서만이 행하여진다는 점이다. 범패의 고개는 대부분 칠원삭구와 오원삭구가 특색이다. 또한 범패를 부를 때는 스님들과 시인도들이 하나의 원형을 이루고 정진한다. 이것은 육바라밀과 팔정도라는 영혼 수행의 정진과 인간이 생전에 쌓은 모든 업장을 소멸시키는 한 방편이기도 하다. 스님들이 단월, 신도 단월 같은 말이고요. 과 함께 원형으로 정진하며 돌 때는 그 가운데에서는 작공을 작법, 지금 밖에 계시는 분들은 승무라고 그러죠. 또 이것을 뭐 나비춤이라고도 그냥 합니다. 그 나비춤이라는 이야기는 옷이 그 날개 그 장삼 소매가 길다 해서 작공이라는 이야기를 작법, 법법자 쓰고요. 나비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작공이 이에 맞추어 동시에 이어진다. 그리고 정진이 끝나면 발아춤이 곁들여진다. 매우 장엄하고 엄숙한 순간이 지속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불교의식 가운데는 13가지의 짓소리가 있다. 이 짓소리를 장인 굴곡하여 유현청화하다. 즉 길게 끌면서 굴곡을 이루며 깊이 극하고 맑고 부드러운 것이 짓소리이다. 전에 당초에는 70여 가지가 있었는데 현재로는 거의 소멸되고 13가지만이 남아 전해지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다. 그러기에 범패를 가르치는 스님을 어장이라고 한다. 그곳에서는 3가지의 어산 입규가 있다. 2. 1. 스승 어장을 효경하고 2. 제종파를 막론하고 성음을 고르게 하고 우회하며 3. 의식을 집전함에 있어 신심이 청정 자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근엄한 규율 속에서 상주 권공 16공만 전수하는데 3년이 소요된다. 현재는 범패가 어려워 습득하는 승려의 수가 날로 감소되고 있음은 앞날이 크게 걱정된다. 승속을 막론하고 이것을 많이 배우고 익혀 우리들의 조상들께서 남겨놓은 문화재적 가치를 전승하여 찬란했던 불교 문화를 꽃피우고 신심공이 한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불교로서의 토착화를 이룩했으면 하는 간절한 염원이다. 여기에서 이제 그 요거를 읽어보시니까 아 범패가 배우기가 힘들기는 힘든 것이구나 하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사실 저도 이거 읽어보면서 이런 그 용어를 쓰지 저희가 할 때는 이런 용어도 사실 필요하지가 않아요. 실기만 위주로 계속 하니까. 근데 여기 작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작공이라는 이야기도 우리 실질로 하는 우리가 저희가 실지하는 데는 작공이라는 이야기를 쓰지를 않습니다. 작법, 그냥 작법, 법모 보통 이렇게 그냥 하죠. 작공 이렇게 나와 있고요. 불교 무용을 보면 제가 저기 써 있는 것도 저번 시간에 보니까 이제 나비춤 있고 바라가 있고 법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깥에 저희들이 알기론 바깥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밖에서 승모 치는 것도 우리 불가의 법고가 나와서 이제 세속인들 마음에 맞게 다시 손질한 것이 승무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희 불가에서 스님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런 뭐 북을 오래 두드린다든지 그런 춤 사이가 그렇게 다야 그 많지는 않습니다. 간단합니다만 그것이 원형이죠. 그리고 지금 요즘에 내려오면서 저에게 이제 그 거쳐가시는 대학생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원형을 배우고자 왔지만 배우고 가신다면 다시 와요. 스님께 그 양해 말씀을 구하러 왔다고 그래.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보면 스님한테 배워가지고 간 것을 저희에 맞도록 조금 고쳐보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와서 묻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또 그분대로 무대화를 만들려고 조금 고친다고 하지만 고치다 보면 한 사람 거치고 두 사람 거치고 내려가다 보면 완전히 다른 것을 자꾸 바뀌어서 원형이 극히 보기가 어렵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원래 시초가 다 불가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조금 의심하시고 한번 다시 돌아보시면 아마 그런 그 원 바탕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상주 권공이라는 것은 아주 가장 어찌 보면 기본 소리예요. 기본 소리인데 16가지라고 그랬지만 사실 그 세부화 시켜서 다 제가 이렇게 그 가지수를 따져서 지도해 보니까 27, 8가지가 돼요. 근데 27, 8가지 중에 중요한 것만 뽑으면 16가지가 가장 기본 소리죠. 근데 그 기본 소리만 배우기도 한 3년을 배워야 돼요. 3년을 배우는데 사실 참 지루하거든요. 이거 배우려면 무슨 누가 뭐 장구를 쳐주는 것도 아니고 징을 쳐주는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그냥 앉아 소리만 질러야 되니까 그 깊이를 모르고는 막 졸리기만 하고 짜증나니까 한 석 달만 석 달 배우는 것도 오래 배우는 거고 한 두 달만 막 배우면 막 아주 주리를 틀고 그만둔다 그래요. 그냥 그럼 처음에 약속을 하거든요. 이 범패는 아주 느긋한 마음으로 하다가 시간이 바쁘고 힘들면 좀 쉬었다가 내년에 하더라도 나는 죽을 때까지 안 논다는 마음을 가지고 배워야지. 아유 하다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려면 배우지 마라. 내일에 얘기를 하면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해요. 하는데 이제 안 나온다고 하기에는 좀 죄송하고 그러니까 그냥 무단결석 안 나와요. 그냥 무조건 안 나와요. 그냥 무대뽀. 스님들 원래 또 그 무대뽀 기질이 있어갖고요. 어느 날 그냥 아, 오기 싫으면 안 와요. 그래서 연락을 해요. 왜 안 나와요 스님? 그럼 저 힘들어 못해요. 그럼 그걸로 끝나요. 그러면 저는 그 시간 약속 때문에 몇 주 동안 연락을 안 하고 안 나와도 난 그 시간에 집에서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학교 와서 단 두 명이 와도 가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 때문에 나도 스님이지만 스님들 때문에 골탕을 가끔 먹는데 근데 사실 저는 안 그래요. 약속에는 항상 10분이면 먼저 가지 늦게 가는 법 없고요. 지금까지 학교에 제가 가리키러 나간다고 해서 학생도 늦게 가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제일 먼저 가서 앉아있고. 근데 스님들을 아시는 분들은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스님들한테는 엉뚱한 짓을 잘 한다는 것. 근데 그것이 이제 나름대로 스님이기 때문에 그러지 속인지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이런 얘기만 계속하면은 상당히 이게 우리 스님들도 지루한데 우리 보살 죄송합니다. 절에선 머리 있는 사람을 다 보살이라 그래요. 그냥 그리고 이제 머리 있는 남자분들은 다 처사라고 그러고요. 근데 앞에 계신 분은 머리 삭발하셔서 스님인지 지난번에 내가 아주 뒤에 숙제였어요. 저 양반이 스님인가 스님인가 바로 저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가방에 보니까 또 염주가 하나 달렸더라고요. 근데 스님인가 소인인가 알 수가 없네. 그래서 지금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스님들 속에 머리 있는 분은 그 그냥 처사라고 이렇게 하고 머리 있는 여자분들은 보살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살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참 존칭해지는 높은 이야기예요. 보살이라는 것은 뭔가 베풀 수 있다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듣기 좋게 보살님 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보살 그렇게 소리가 나오는데요. 저도 모르게 나오는 소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스님들도 이런 이야기만 첫 시간에 계속 오면 참 지루해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제가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글쎄 그 공부하고자 하는 뜻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루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참 지루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 무용에도 종류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양 교수님께서 의상을 갖고 오시나요? 뭐 막 그러셔 사실라 오늘 장삼 입고 나왔지 그냥 두루마기만 입고 나오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보통 이렇게 법고를 하거나 법당을 나갈 때 까만 장삼에 빨간 가사를 쓰였어요. 빨간 가사. 이제 그리고 흰 동정을 옛날에는 왜 속가에도 뭐 동정들을 꼭 그냥 어디 나가려면 동정 갈아 달고 아주 그냥 반듯하게 달에 입는 것이 의관을 가장 바르게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 올라가는 법당에 의식을 하러 갈 때는 꼭 이렇게 그 보통 검은 장삼에 빨간 가사, 흰 동정, 흰 버선 꼭 이렇게 신화의 법당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국립극장에서 발표할 때 일부러 옛날 모습을 한번 재현하고자 이렇게 흰 동정 달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입어봤었습니다. 요것은 이제 보통 우리 평상시에 입는 의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과라를 친다든지 법고를 한다든지. 근데 법고하고 홍고. 절에서 북을 치는 건 홍고라 그래, 홍고. 큰 홍자를 써서 홍고라고도, 북고자에다 큰 홍자를 써서 홍고라고도 하고요. 또 새벽에 아침에 칠 때는 홍고지만 새벽 신자를 쳐서 신고라고도 하고요. 또 돌아가신 혼을 달래는 뜻에서 그 혼할 때 영혼 그럴 때 쓰는 혼백 그럴 때 쓰는 혼자를 써서 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무세중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 북은 뭐 저녁에 치는 거다라고 그렇건데 우리 불가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요. 북은 세간 중생을 위로하고 제도하기 위해서 친다고 그렇게 합니다. 세간 중생은 다 사람도 가죽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세간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북을 친다고 하기 때문에 절에선 새벽에도 북을 치고 저녁에도 북을 칩니다. 했을 때 새벽에 신고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에 보이실라는지 모르지 요것을 이제 나비춤 이거를 작법이라 하고요. 나비춤 출 때 추는 의상이지요. 그래서 이 장삼이 얇고 그 옛날에는 모시로 입었어요. 모시로 했는데 지금은 뭐 원단이 너무너무 좋아서 뭐 무용 의상으로 좋은 게 참 많지요. 근데 요거는 못입니다. 여기 지금 입은 것은 제가 입고 있는 것은 뭐 옛날에 입었던 것에 하나둘 이제 달리 변형되지 않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못이 이제 나비춤 출 때 입는 옷이고요. 이제 바라를 치는 모습이죠. 요것은 바라. 그러면 아까 요 옷에다가 바라만
양쪽 손에 들으면 발화를 칠 수 있습니다. 지금 요 옷은 요새, 그러니까 옛날이 아닌 요즘 바뀐 옷. 요새 이런 옷을 입은 거죠. 이런 옷에다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모형 요거 세 가지밖에 없는데, 분류를 하고자 하면 요거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바라, 그런데 바라가 천수바라가 있고 사다라니바라가 있고 명바리 있고 막바라가 있고요. 또 나비춤에도 이제 사방 요신이 있고 사방을 가리키는 사방 요신이 있고 도량계 작법이 있고 다기 작법이 있고 향화계 작법이 있고 기경 작법이 있고 또 운심계 작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오공량 작법이 있고 식당 작법이 있고 작법 중, 그러니까 나비춤 종류에 가선 종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다 하기 위해서는 도량계 작법, 다기 작법, 사방요신 작법만 알고 나면은 그 위에 동작들이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그래서 도량계 작법을 대표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도량청정 무아래 삼보철령 강차지 아금지성 묘진원 원사자비 밀가오 칠원사구로 된 노랫말에다가 이제 스님들, 어산 스님들을 염불하는 스님을 어산 스님이라 하고 나비춤 추는 스님을 작법하는 스님이라고 합니다. 범패하시는 스님들께서 도량청정 무아래 칠원사구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해주면 스님들은 이 노랫말에 이어서 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작법은 다른 무용보다 힘든 게, 뭐 이런 뭐 장구를 뭐 중간에 똥똥 쳐주고 뭐 그게 없고 그냥 계속 쭉 아무 조용하게 노래만 하다 중간에 태중 한번 땅 쳐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추시는 경우에는 팔도 아프고 막 땀만 뚝뚝 떨어지고 막 그 힘이 다른 무용보다 10배로 더 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달 못 배워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다가 그만 중도에 못 하시는 분이 100명 중에 92명꼴 8명 남으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전수 받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없고, 몇 달만 배우고 나서 나 범패 뱉다고 이제 그러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범패, 거기에 뭐 수박 겉만 본 사람도 수박 봤다고 할 수 있고요. 수박 안을 내용을 먹어본 사람도 수박 먹었다고 할 수 있, 봤다고 할 수 있으니까, 안에 먹어본 사람과 겉만 본 사람하고는 다를 테니까, 몇 달 뵌 사람하고 계속 안 배웠어도 몇 년이고 수십 년을 본 사람하고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헛소리는 소리의 헛소리를 제가 조금 들려드릴 텐데요. 헛소리는 한 그 곡이 그 선이 딱딱 한 번으로 끊어지는 걸 헛소리라 하는가 하면, 짓소리는 같은 소리가 연거퍼서 계속 메아래 치듯 내려가는 걸 짓소리라 그럽니다. 잔잔한 물에다가 이렇게 돌멩이를 하나 탁 던졌을 때, 그 제가 가끔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표현을 제가 하는데요. 소리에 모남이 없이, 굴곡이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가야 되는데, 그 자연스럽고 자연스러운 것을 제가 표현을 할 길이 없다 보니까 잔잔한 시냇가에다 돌을 한번 탁 던져보라고 그러죠. 그러면 물이 어떻게 찰랑하면서 계속 찰랑해서 잘해서 표시 없이 그냥 없어지죠. 그런 소리를 내라고 제가 항상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뒷소리가 바로 연결이 돼요. 끊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혼자 할 때는 사실 그것이 참 힘들지만, 동음으로, 대중이 동음으로 할 때는 숨 차면 이 사람이 계속 할 때 내가 약 그 숨을 쉴 수 있고, 내가 이걸 끌고 나갈 때 이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안 끊어지고 계속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짓소리라고 합니다. 짓소리는 그러니까 혼자 하기가 힘들고 여러 사람이 이끌고 나가는 소리, 큰 소리를 짓소리라고 하고
작은 소리를 호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독경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책 읽듯이 그냥 총총총총 읽어나가는 걸 독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불자님이 혹시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야심경을 읽을 때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반자제보살행심반야바라밀다시저견온계공도 이것은 독경이라고 하고 연불식으로 한다면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반자제보살행심반야 이렇게 음정을 조금 강약을 주면서 올리고 내리는 것을 연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범패의 가장 기본인 헛소리, 제가 범패를 뵈러 왔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첫날 가리키는 것, 제가 한 두 자만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봉헌 일편향 덕용 난사의 근반 진사계 엽부 오수미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봉헌 일편향을 써드리고 소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해볼까요? 글씨를요. 글씨를 써드릴까요? 제가 이거 자꾸 내려가서 벗어놓고 하겠습니다. 어깨가 자꾸 벗어져 나가니까 아 신경이 키네요. 핀을 안 가져와서 제가 오늘 봉헌 1편향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봉헌 1편향은 받들어 한나의 향불을 부처님께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 소리입니다. 한나의 향을 그 부처님께 제가 이 마음 정성 다해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올리겠습니다. 그 소리요. 이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절에 범음을 배우러 처음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 제가 지금 해드리는 그것만 같고요. 아주 옛날에 어떤 둔한 스님은 3년을 배웠다고 할 만큼 깁니다.
여기까지가 요거 적어놓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거 적어놓으니까 이것이 아무런 악기도 없고 혼자 하는 소리거든요. 이 소리를 가지고 처음에 무조건 염불 범음을 배러 왔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이걸 가리키거든요. 이 소리부터 안 배우면은 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무용이라는 것이 불교 무용이 무슨 겉으로 다른 속가의 무용처럼 모양을 내고 예쁜 모습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으로 우러나는 것을 몸으로 움직여 보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염불로 하여금 충분히 뭔가 마음에 갖추어지지 않고는 무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부터 배웁니다. 저는 그래도 한참이나 그래도 염불을 했다는 사람도 이런 거라면 겨울에도 땀이 흐르거든요.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사실 어렵겠죠. 헛소리에 이게 바로. 그러면 이 작법을 헛소리에 맞춰서 지소리에 작법 맞추지 않고 도량 청정 무아래, 도량 청정 무아래. 이 도량이 아주 깨끗합니다. 저희 마음으로 하여금 이 도량을 깨끗하게 해놨으니 부처님이시여 금일 이 도량에 와주십시오. 이렇게 부처님을 청할 때 보통 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용하는 부분들은 부처님께 무언가를 올릴 때 부처님을 이 자리에 와주십사고 할 때 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할 때 무용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제일로 도량계를 먼저 든다면 제일로 먼저 나오는 거니까요. 도량청정 무아래 삼보천령강처지 아금지성비오지는 원사자비 밀가오. 아주 이 도량이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니까 부처님이여 이 자리에 강림해 주옵소서 할 때 이제 그 무용을 하는데 그것도 헛소리죠. 그래서 도량 청정 세자를 갖고 도, 그 도 할 때 태중 한번 도, 아, 오, 에, 예, 악기 소리는 제가 손 내리는 요 이외에는 악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을 한번 제가 모양으로 한번 보여드린다면은요. 아니야 그냥 됩니다. 그러면 이 작법은 혼자도 가능하고 10명도 가능하고 20명도 가능하고 장소만 크면 그러나 둘이 항상 둘이 한 짝이 돼야 됩니다. 20명이 하더라도 2명 2명이 짝이 돼야 되고 100명이 해도 2명 2명 짝이 돼야지 짝이 안 되면 계속 무용이 이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이것은 흰 게 아니겠습니다만 꼭 흰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제가 어렸을 적에는 남색도 입었었던 것으로 보아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색도 아마 무방하다고 봅니다. 가장 무용을 할 때 기본 자세 손 드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항상 기본 자세 이게 기본 자세에서 발은 고물의 정자를 쓴다고 해서요. 자, 발이 항상 무용할 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또 이쪽으로 옮길 때도, 그러니까 이것을 발, 이걸 발 허리라 그러죠. 여기를. 발 허리. 발 허리 부분에 갖다 대는 거죠. 이렇게. 대신. 되니까 이것은 이렇게 붙인다면 아주 상당히 불안해요. 그래서 보통 그냥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바로 기본 자세라 그럴 때 무척 아프겠죠. 그럴 때 스님들 불가의 무용은 절대로 속가의 무용처럼 이렇게 올리는 것은 절대로 없어요.
근데 속가에 무용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배우면 아무리 절대로 이렇게 올리는 건 없으니까 똑바로 올려서 항상 피고 내릴 때도 똑같이 앞으로 모아서 내리십시오. 이게 바로 기본. 요것만 잘하면 불가 무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오늘 이렇게 하라면 내일 또 와서 이거 모양 내신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무슨 예쁜 거를 찾고 그게 아니에요. 불가무용은 아주 진솔하고 담백하게요. 그 조용하게 움직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고면 안 되면 내가 그렇게 안 할게요 말로. 저 그렇게 안 할게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내릴 때도 아주 이쁘게 내린다고. 그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똑바로 눈 시선 항상 자기 코 앞에보다 조금만 더 그냥 직선으로 내려다보면 돼요. 고개도 들지 않냐고. 그 대신 여긴 꽃가루를 썼거든요. 꽃가루, 속가 꽃가루처럼 이렇게 하나로 된 요런 꽃가루 아니고 관 꽃가루 해서 여기에 또 붙어 있어요. 또 하나 붙어 있고 또 그러니까 계단으로 한 층, 두 층, 삼 층이 붙어 있기 때문에 꽃가루 높이가 이만큼 올라가죠. 이만큼 올라가는데 고개를 이렇게 들어도 꽃가루 뒤로 자빠질 테고 너무 숙여도 뒷가 너무 쓰러질 테니까 항상 꽃가루 위치를 반듯하게 해야 되니까 눈 시선만 항상 바로 봐주시면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자 두 명이 했을 땐 저기 한 명 쓰고 여기 한 명 쓰는데 쓸 때는 미추는 이렇게 했을 때 손이 저쪽 사람 손하고 나하고 딱 연결되는 선만 써줍니다. 떨어지면 안 돼. 그 선만 딱 유지해주면. 그래서 돌을 때 이제 돌으라 그러면 이렇게 발을 이렇게 내놓고 그냥 앞에 들고 뒤꿈치로만 돌아줘. 이렇게 붙여주면 항상 이 자리에서 그냥 돌아주는데 이게 안 되니까 돌을 내니까 이제 돈다고 해서 저쪽에 내 짝이 지금 있는데 이만큼 내놓고 돌면 저쪽도 이만큼 되고 계속 돌다 보면 한 두 도장만 보면 그냥 둘이 한데 팔이 부딪혀서 어쩔 줄을 몰라요. 양쪽 손에 꽃을 들었거든요. 잘못하면 꽃 떨어뜨리죠. 꽃 떨어뜨리고 또 잘못하다 부딪혀서 꽃가리 저쪽 상대편에 부딪혀서 꽃가리 뚝 떨어지면 무척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돌을 때는 요렇게 앉았죠. 앉았는데 요 발 들으면서 요렇게 내놓고 그대로 들면서 그대로 돌아주면 절대 안 돌아오지요. 또 여기서 오지요. 이것만 잘하면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근데 이쪽으로 간다 해서 요만큼 내놓으면 벌써 이만큼 상대방 먹고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꼭 벗어을 신어야 된다는 거. 자, 다시 한번 도 연결되는데 10분 동안 똑같은 거의 그 동작. 이것이 이제 가장 그 나비춤, 그냥 나비춤의 가장 기본이고요. 염불 전혀 없이 사방 요신, 사방으로 혼자 했던 둘이 하게 되면 자리 바꿔서 착 이렇게 바꿔 앉으면 돼. 등지고 앞으로 보고 그래. 사방으로 향하면 되죠. 사방 요신은 전혀 음악이 전혀 아무것도 없이요. 그냥 증거 없이 마주치고 나와서 둘이 할 때는 마주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고. 그리고 두 번째 또 다시 했을 땐 또 치고 또 상대방 또 바꿔야죠. 셋, 넷, 다섯.
다시. 그래서 사방유신은 왔을 때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사방으로 이제 이리 한 번 또 다시 앉았다 일어나고 이쪽으로 돌아서 한 번 다시. 여덟 구형을 붙인 거 그냥 제가 붙인 거고요. 그렇게 안 붙여주니까 두 명만 가르쳐도 맞지를 않아요. 한 사람 앉으려고 하나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할 수 없다. 이제 거기다 구령을 붙여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 둘, 셋, 넷 붙여드렸더니 이제 20명에도 딱 맞고 100명에도 딱 맞아요. 그래서 붙여드렸는데 그 정도의 동작이면 아주 그것도 그 시간 불러주는 그 숫자면은 사방유신에 딱 맞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비춤은 사방유신하고 도량계만 알면은 거의 이제 연불만 알아들으면 돼요. 연불을 모르면 오늘 가르쳐도 내일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연불이 바로 그 악기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죠? 악기가 그 음악이 없으면 무용을 할 수 없지요. 근데 우리는 연불이 음악하고 똑같은 거니까 연불을 알아들어야 무용을 하지, 연불을 모르면 무용을 못하니까 무조건 연불부터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연불을 쭉 배우다 보면 딱 중간에 가서 이제 무용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에 무용이 나오니까 그 무용을 또 거치고 또 쭉 가다 보면 또 발화가 나와요. 그럼 또 발화를 거치고 이제 쭉 가다 보면 또 나오면 또 거치고 그러다 보면 어느 한 과정을 딱 마치고 나면 예를 들어 1학년 과정을 1년 동안 4학기 동안 공부 2학기 동안 공부를 하고 나면 도량계하고 천수발화 딱 두 가지 배워요. 4학기 동안 공부를 하면 이제 천수발화하고 사다라니발화 다기작보까지 배울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4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네 가지밖에 못 배우니까 상당히 그리 쉬운 거는 아니겠지요. 그래서 이제 법고는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 법고가 빠졌는데요. 아, 발화 제가 한번 안 보여드렸죠. 발화는 천수발화, 사다라니발화, 요잡발화인데 요잡발화를 가리켜 막발화라고도 합니다. 막발화는 아무런 연불이 없이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거기에만 맞추시면 그냥 내가 속으로 하나, 둘, 셋, 넷만 하면 발화를 칠 수 있어요. 천수발화를 배운다, 사다라니발화를 배우려면 막발화를 배워야 되죠. 천수발화는 우리 불가에서 가장 기본 독경 천수 신묘장보 대다라니 나모라다라다라에 맞춰서 치면 되고요. 사다라니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 네 가지의 네 개의 다라니다 맞추어서 춤을 사다라니 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천수바라도 아니고 사다라니바라도 아닌 막바라 네 박자만 세울 줄 알면 바라를 친다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태중도 이렇게밖에 안 쳐지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악사, 스님들이 많다면 태중 치고, 북 치고, 호적 불고, 속가에서는 호적을, 날라리라고 그러대요. 호적. 제가 불가에서는 호적이라고 해요. 호적 불고, 목탁 치고, 이제 보통 그 악기는 그 정도죠. 절하에서 칠 수 있는 거. 그럼 호적도 불고 태징도 치고 북도 치고 목탁도 동시에 같은 소리로 동시에 내주면 바라치는 사람이 조금 힘이 들고요. 아무 악기 없이 태징만 하나 따분하게 쳐주면 사실 무용하는 사람 힘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그 바라치는 곳에 그냥 빠져서 나도 모르게 치면 힘이 안 든데 왜 이렇게 의식적으로 아, 오늘 막 태중만 쳐주니까 팔 되게 아프겠다 막 이런 거 들어가면 기적이 아파요. 그리고 왠지 막 이렇게 스님들이 막 이렇게 사물을 다 같이 소리 내주면 왜 왠지 모르게 막 흥이 나고 신이 나니까
팔 아픈 걸 모르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로 예를 들어 보면 일단 하러 들어가면 팔 아픈 걸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하고 나오면 이제 팔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염불을 하던 중에 그냥 발아를 치러 들어가니까 힘이 들 것이다 안 들 것이다 아무런 생각 없이 들어가니까 팔이 아플 이유가 없어요. 근데 또 배고픈 것도 전 몰라요. 근데 다 끝나고 나면 말도 하기 싫고 막 저기서 저것도 가지려고 하기도 싫고 일단은 저 이런 공부하는 자리 아니면 말을 좀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집에서 말이 하기 싫어요. 학교에서도 공부 시간에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공부만 딱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아 이따 스님께 오고 질문을 해야지 딱 체크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그냥 쌩 지나가는지 물어볼 수가 없대요. 말이 하기 싫으니까 그냥 뒤도 안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하여튼 염불을 하거나 의식을 할 때는 하루 종일 하라 그래도 제가 힘든지도 모르고 배고픈지도 모르고 하는 거 보면 내가 나는 전생에서 너는 가서 염불이나 해라 그러고 가끔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수발을 한번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이것만 하면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자 됐지 올라가는 거 돌리는 것도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이것도 제가 다섯 둘 셋 넷 구령 붙인 것도 이거 제가 그냥 붙인 건데요. 그냥 발아를 치르니까 자기 맘대로 돌아 그냥 맘대로 막 몇 번인지도 모르고 맘대로 돌고 마치 성각방아 그냥 그래서 내가 야 너 왜 이렇게 돌아? 그러면 아 숨 신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이 안 되겠다. 근데 법당에서 할 때는 맘대로 돌거나 말거나 그게 괜찮은데 요새 무대화가 되니까 도는 게 딱딱 안 맞으니까 참 보기가 안 좋고 뭐 누구는 잘했네 누구는 못했네 막 또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훌륭한 사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여튼 훌륭한 사람 만들고 안 만들고 여러 사람 입에 딸렸더라고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섯 둘 셋 넷을 붙인 이유는 여기서 발화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하면 자기 자리 딱 와요. 여기서 이제 또 다시 돌리는 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하면 딱 자기 위치에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이것도 둘이 한 쌍에 대해서 할 때 둘 둘 둘 둘 한 쌍에 대해서 했을 때 항상 하나 둘은 오른쪽으로만 돌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둘이 섰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저쪽 사람 저쪽 다 오른쪽이 똑같이 돌게 되죠. 마주보고 둘이 했다고 할 때 내가 오른쪽으로 돌으면 연이 이렇게 도니까 이렇게 돌아가 만나고 이렇게 돌아와서 만나게 되니까 이렇게 돌고 다시 이렇게 돌죠. 그러니까 다섯 개 구령을 딱 붙여놓으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제 그게 그렇게 많이 퍼져버렸어요. 하나 둘 셋 넷. 근데 네 박자만 칠 줄 알면 발안을 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요새 제가 학교에서요 여기 학생 중에 누가 이 발아를 가지고 아침에 체조로들 올라간다며 어떻게 산으로 체조 예 올라간다고들 산으로들 뭐지 이렇게 치는 거 테니스 라켓인가를 짊어지고들 올라가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여기 누가 좀 포기하는 방법이 딱 좋은 게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아침이면 할머니 할아버지 언니 아저씨 올 거 없이 뭐 테니스 그거 밀고 가더라. 거기 가가지고서 하나 둘 셋 넷을 구령 붙이면서 남들은 에어로빅 들어간다는데 한 20분씩만 한번 가르쳐봐라. 그러면 처음에는 뭐 저게 뭔가 뭐 중이 왜 새벽에 나와서 뭐 저러나 그러겠지만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1년 가면은 10명이 20명 안 되겠냐.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불자이든 아니든 간에 가까이 발화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요새 와서 가끔 해보거든요. 근데 우리 스님들은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 없는가 봐. 부끄러워서 못한다더라고요. 그런데 나더러 딴 거 다 놓고 가서 하려면 하겠어요. 아침에 가서 뭐 한 명이라도 같이 놓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미쳤나 그러겠죠. 뭐 아닌 밤중에 왜 발을 들고 번쩍번쩍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한 1년만 지나가면 아마 좋은 쪽으로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보세요. 전신 운동돼요. 한 5분만 해보세요. 땀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리고 계속 이거 가르치던 사람은요 이틀만 안 하면 아파요. 이게 한 일주일만 안 하고 하면 또 아파요. 또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해보세요. 여기 살찔 일도 없고요. 이런 데가 군살 찔 일이 없어요. 저 군살 안 쪘죠? 저 맨날 그거 해서 그래요. 이제 그건 우스갯소리고요. 발화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고 하려고만 하면 불교무용이 이 마음으로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법고도 그렇고 발화도 그렇고 도량 이런 작법도 그렇고요. 신심으로 해버릇하면 아주 재미있고 신나고 하고도 마음이 뿌듯한 그 무용이라고 또 염불도 3대 가곡 중에 하나인 우리 범패가 가장 나만 그런지 모르는데 아름다운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다 저는 스님이지만도 좋은 산에 올라가면 막 소리질러 해보고 싶고 물이 펑펑 쏟아지는 데 가면 그냥 못 지나가요. 그냥 괜히 해보고 싶어요. 남의 자기 가건 말고 오죽하면 제가 중국 가가지고 연병 가갖고 운거산에는 절이 있는데 그 운거산 석경원에 올라가는데 남들은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냥 거기 혼자 앉아갖고 소리하고 앉았었어요. 제가 동국대학교 이제 그 오영근 박사님께서 도로 듣고 가시다 내려오셨더라고. 아 스님 그렇게 좋은 소리 언제부터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 이제 그 양반도 거기 그냥 앉으신가요? 같이 이제 우리 둘이 앉아 소리해자고. 이제 그 스님도 그 교수님도 옛날에 스님이셨대요. 그러니까 알아들으시지요 그 소리를. 그래서 그렇게 할 만큼 이곳에 그냥 한번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로 헤어나고 싶지 않을 만큼 좋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 이 시간의 이야기는 저는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그리고 처음이라 제가 사실 말이 두서가 좀 없었죠. 양 교수님 말씀대로 뭐 할 거는 무지하게 또 하려고 하니까 많은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이게 그 끈이 잡힐지를 제가 몰라갖고 또 그 우리 범패 중에 있는 것을 조금씩은 다 가르쳐 드려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조금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된다면 이제 한 가지씩 차근차근 하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 질문 받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안 한다고 그러고 나갈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셔서 그냥 끝까지. 네,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면 질문. 저부터 조금 질문을 하는데요. 네. 지금 스님 이렇게 범패하신 거예요. 그게 다른 스님들도 그렇게 가르칠 때 왜 신학교 같은 데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찬송가를 가르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스님들도 그렇게 어떤 성악적인 부분을 배우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구전으로 그냥 줄줄이 하는 거예요? 구전으로요? 네. 이것은 어느 무슨 학교에 무슨 뭐 어느 절에 어느 직책을 맡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처님께 스님이라면 공양 올릴 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그 무슨 발성법 그런 건 없고요. 아까 제가 처음 들려드린 연불이 바로 발성법이자 기초적인 소리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갖고 3년 했다 소리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소리에 득음을 해야 돼요. 거기서 득음을 안 하면 맨날 외워도 힘들고 일단 초할량 봉원 1편향에서 득음을 하면 그 뒷소리가 쉽지요. 그 득음을 할 때는 본인이 느끼죠. 내가 아,
그대로 되겠나 그 느낌으로 밖에는 얘기가 안 되죠? 그렇죠. 득음이라는 것은 저 딴 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 저 경험으로 봐선 저 소리 하면서 고음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저음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소리의 형태를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얼른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득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 득음이라는 얻을 득자를 쓰잖아요. 음을 빨리 내가 얻어서 알아들을 수 있고 소리를 내가 그 고음에서 어떻게 넘어가는 소리하는 기법을 안다는 소리가 있겠습니다. 책에 한 가지 물어보겠네요. 네. 흔히 보면 그 사생이 나오거든요. 이제 사생이 그 제가 중국문학을 공부했었는데 사생 자체가 중국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원래는 제가 듣기로는 원래 이 중국에 들어온 사생도 원래 그 일진단복부 시대 때 불경이 중국으로 번역되면서 네. 그 불경이 번역되면서 그 산스크리트어에 있는 오래 잔다는 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좀 그 많은 사용을 해가지고 사상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중국 음의 그 사상은 저는 이제 제가 중국어를 전공하니까 확실히 아는데 그 중국의 평상도에는 이제 확실히 이야기하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평상도에 어떻게 변형되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입성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있는 고대 입성 같은 경우는 아침에서 예를 들어서 시 같은 거, 한국 같은 국자 같은 거 저런 입성이거든요. 한국 할 때 저런 거 기억이라든지 혹은 립 같은 것처럼 중국 입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식으로 또 말하는 입성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다른 의미로 입성을 말하는 건지 아까 소리를 하셨 들어보니까 소리가 이게 변화가 많이 있는데 고조 장단을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는 거지.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제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비읍 나오는 소리는 뭐 옥편을 찾을 거 없이 무조건 높은 소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중국에서 불교가 들어왔잖아요. 저예요. 중국에서 수입됐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일본으로 넘어갔죠. 그러면 그 진감국사께서 중국 가서 다시 유학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는 그것을 갖고 어떤 면에 어떤 쪽으로 입성을 쓰셨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범음을 할, 쓸 범음에서 옮겼을 때는 높고 낮은 소리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상성 그러면 아주 높은 소리를 표현을 하고요. 글자가 상 예를 들어 물수 그러면 물수는 상당히 높은 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날생 그러면 아주 낮은 소리고 낮은 그리고 그 죽을사는 아주 물수나 죽을사 같은 경우 아주 높은 소리거든요. 그럴 때 저희는 소리의 표현으로 묻을 때 아주 고음으로 처리하고 네. 제가 요거 한 것이 봉 상성 처리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봉 허언 낮은 소리로 맞춘 거죠. 일자가 높으니까 예에서 일자를 한없이 끌고 간 거고요. 고조로 주관하는 거죠. 예. 근데 불가에서 이 범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시조도 보니까 그렇게 높은 소리, 낮은 소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표시하던데요. 근데 저희 범음에서는 상성, 거성, 입성을 다 높은 소리로 처리합니다. 네. 콧소리, 지소리에서 상성은 무척 높게 처리를 하죠. 또 질문 있으신 분 안 계세요? 선생님 거 보니까 그냥 평소에 말씀하시는 목소리보다 실제로 그 연을 칠 때는 굉장히 유장하고 목소리가 정말 트이신 그런 목소리를 하는데 그것이 호흡과 굉장히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동안에 숙달돼서 그렇게 하겠죠. 해봤으니까.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으니까. 뭐 재우실 때 뭐 호흡을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네. 얘기 전혀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런 말 없고요. 저희 배울 땐 그런 말 없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해줘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에는 본인이 숨을 더 이상 못 참겠다 할 만큼 쉬어라 해라 하다가 숨이 못 참겠다 할 땐 쉬어라 뭐 이제 그 말을 저는 해줍니다. 왜 그 말을 꼬집어 해주는가 하면
저 배울 때는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모르니까 한 일주일이면 배워야 될 거를 뭐 한 달 이상 두 달 이상을 그러니까 스님 계속 지금도 전 그게 습관이 돼서요. 어디 모시고 가면 이틀이면 이틀도 스님 쪽에다 시선을 두고 나는 뭐 조기도 안 쳐다봐요. 계속 뭐 스님이 뭐 이쪽 팔 이렇게 하시면 아 무엇이 필요하시구나를 뭐 금방 뭐 입만 이렇게 조금 하시 아 스님이 목이 타시는구나 뭐 어떻게 하면 아 스님 뭐 심지어는 소변 마려우시구나 뭐 이것까지도 제가 다 그렇게 해서 저는 스님께 그것을 얻었고요. 근데 지금 저는 가르쳐 드릴 때 그런 내가 너무 어렵게 받은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이거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라. 호흡은 어디에서 끊어라. 어디서 끊고 또 여기에서는 끊는다고 아주 쉬지 말고 막 도둑숨을 쉬어라. 여기서는 표시하게 살짝 들여쉬는 것만 살짝 얼른 들여쉬면 내쉬는 건 염을 하며 내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제가 하면서 큰 기법은 없고요. 자꾸 하다 보면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아, 여기서 숨을 이렇게 쉬어야 되겠구나 그런 거. 그러나 그 방법이 옛날서부터 내려왔던 방법의 방법하고 다르면은 안 되겠죠. 그걸 따라가야 되겠죠. 국악 쪽에 김진희 선생님 뭐 질문 없으세요? 뭐 박자라든지. 네. 네, 지금 스님 말씀하시는 걸요. 이제 제가 노래를 해보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금방 그때 와닿아요. 제가 이렇게 노래를 해볼 때 전 도둑숨이라든가 이제 저도 배울 때는 선생님들이 그런 걸 안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저는 네, 지금 제가 동생들한테 가르칠 때 이럴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해가 돼요. 더 질문 없으세요? 그냥 주부 입장에서 질문하실 거 없으세요? 주부님들은 뭐 주눅이 죽어서 살아서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근데 스님 앞에서요 지금 제 발화 같은 거 지도하시잖아요. 저희 일반인들도 배울 수 있는 제가 발화가 참 배우고 싶었거든요. 일반인들을 가르쳐 드리려니까 특수반을 만들어야 돼. 스님들이요 일반인들하고 하기 싫어하세요. 그리고 이제 스님하고 함께 공부를 하시니까 제가 스님께 할 말을 어떤 때는 못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머리 있는 분들한테 할 말을 스님들 때문에 못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는 이쪽도 저쪽도 손해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중도에서 가르쳐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스님과 머리 있는 분들을 아주 굉장히 이렇게 갈라놔요. 그래서 요새 아침 화요일 금요일 수업이 있는데요. 예, 머리 있는 분들이 일곱 분이 오시고 스님이 한 분 오시는데 이 스님을 한 분을 따로 해주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거기서 그냥 껴서 해줘도 될 텐데 저가 스님의 입장에서 그분을 거기다 끼워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배로 힘이 들어요. 그분들을 한 시간 반 가르쳐드리고 가면 되짚어서 그 스님을 가르쳐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숙가인들 그렇지 않고 제가 이제 국악 쪽에 계시는 분도 대학에 재직하고 교수 계시는 교수님 몇 분을 새벽에 제가 가르쳐드려봤는데요. 네. 처음에 한 몇 주 동안은 잘 나오시는데 뭐 무슨 학교 스케줄이 있어요 스케줄이 있어요 무슨 뭐 어디 공연이 있어요 무슨 어디 강의 있어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빠지시면 이제 그 다음에는 멋쩍어서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시간 낭비로 그냥 끝나버리고요. 제가요 발화를 굉장히 배우고 싶어 갖고요 저도 이제 스님 그 초파리 행사하시는 거 비디오테이블 TV를 봤어요. 근데 물론 이렇게 돌리는 이렇게 돌리는 이러는 건 알겠는데요. 어떤 스님 한 분이 이렇게 넘어가시면서 돌리시는데 그건 도저히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한 분 되면은 제가 그거 좀 배우고 싶다. 네. 선생님 제가 스님께서 가르치시는 마음이 있으면 요새는 5시에도 저
그래서는 다음에 이제 반 새로 생기잖아요. 아직은 지금은 많이 나가서 못 따라오세요. 못 따라오시고 지금은 아직 죄송하게도 1분 중에 2분 여자고 남자분들이세요. 근데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갖고 뭐 감히 딴 사람을 그음잡을 못하게 해요. 남자분들이세요? 네, 남자분들이신데요. 아주 대단하시더라고요. 열이가 4시 30분이면 벌써 우리 예불도 안 끝났는데 오세요. 법당에도 또 그렇게 지고 가신 분들이 작년에 하셨습니다. 작년에 동독, 작년까지 동독 애기들 했어요. 동독의 체육과 학생 1, 2, 3, 4학년이 했는데요. 제가 힘들고 그래갖고 잘해요. 또 걔네들은 한 거의 다 뵀어요. 저희 작법을. 애들이라 그런지 참 빨리 알아들어요. 제가 다음 주부터죠. 제가 사실은 이렇게 토요일마다 으뜸 마당이라고 해서 우리 춤의 원료를 찾아서 사실 우리 춤의 본질과 특징이 뭘까 하는 걸 생각을 하면서 지금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시간은 정경호 선생님이 우리 춤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궁중무에 대해서 김천원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궁중무는 이제 어떤 것인가, 그 본질이 뭔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으뜸마당에서 지금 한동희 선생님을 모셨는데 저희가 공연이 수련돼가지고 한국 예, 뿌리를 공연예술 쪽에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토요일마다 으뜸마당을 놓고 그 다음에 격주로 수요일 26일날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번에 끝났는데 이호규 선생님이 이제 풍류도에 관해서 수요일은 어떤 생각들로 모였느냐 하면 우리 거를 찾는데 일일가를 이룬 사람이 사실 몇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관심들은 모두 많으세요. 그래서 한 40대, 30대 후반 그쪽에 생각들 하신 분들이 서로 이제 모여서 치고받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한동희 선생님이 오셔서 말로 치고받기죠. 서로 어떻게 생각을 했는데 질문도 받고 그래서 열린 사랑방마당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중강좌를 하면서 우리가 연기를 지도합니다. 근데 연기를 지도하기 전에 이제 우리 거에 대한 것을 공유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 무성무도 있고 민성무도 있고 공중무도 있고 그런데 한동희 스님이 이번에는 제가 조금 늦게 모시게 돼서 일주일에 사흘을 와서 그분들을 지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여기 우리가 문화드림 그 프로그램에 보면은 한동희 스님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제입니까? 이 다음 주일입니까? 네, 이 다음 주일 화요일에 하고 월수목 이렇게 오셔서 월수목 11시 반에서 1시 반까지 주일을 지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는데 스님 좀 우리 그 스님 모신 그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 정경호 선생님 우리 춤 전체에 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찬호 선생님 우리 궁중무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공통분모가 뭐가 나왔느냐 하면 우리나라 춤은 중국이나 일본처럼 이렇게 박자가 2박자리든지 어떤 그 격식에 맞춰서 추는 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춤을 추구하는 것 같다. 공중무가 볼 때 우리는 굉장히 딱딱하고 정중도 소위 그 정적인 거와 동적인 거에 그 격조가 굉장히 높은 걸로 봤는데 저는 불교신부 바라춤이나 나비춤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그 의심이기 때문에 정적에 더 가까운 그런 게 아니었나. 근데 지금 그 도우시는 거를 보면은 자기가 몰입돼서 자기가 힘이 안 드는 그런 경지라는 굉장히 승화되는 지점이 있다고 할까 이렇게 그 자연과 합일이 되는
그런 부분이 나와서 자연적인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아니면은 제가 그 질문이 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어디에 틀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자연으로서 그 염불을 하면서 그 염불에서 그 마음에 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그 신심을 어떻게 표현할 길 없으니까 몸짓으로, 자기 몸짓으로 다 표현했다고 생각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기 지도를 할 때 사실은 그, 서양적인 방법이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인간이니까 다 공통적인 건 있는데, 우리가 그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면의 문을 열어주면은 어느 경지에 가면은 자기들이 자기 내면이 표현이 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그 경지에 가면은 그 굉장히 한국적인 그러한 어느 지점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그래서 불교에 의심문을 주면서도 우리가 그런 데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가장 자연적인 움직임인데요. 그 자연적인 움직임 속에 꼭 하나 변형될 수 없는 것은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의 표시는 변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 그 뭔가 그 올린다는 뜻에서 다소 옷이 모으고 피고 하는 것, 그거 되면 그게 근데 이제 박상 사람을 가르쳐야 될 때, 예. 지금 얼마나 내사가 그냥 빨리빨리 하면, 그리고 굉장히 다양해지고, 굉장히 빨리 없어지고, 또 나오고, 그래서, 스님이 그렇게 일생 동안을 40년 넘어 배우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거를 그냥 배울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배워야 할 텐데, 가장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 지금 이렇게 박자를 맞춰주셨다든지 어떤 걸 하셨다든지 이런 또 어떤 부분에서 가장 기초를 배우는 지금 드금을 하는 그런 하나의 그 공원일 겨냥 이것만을 해서 드금을 하면 그 다음에 다른 걸 다 할 수 있듯이 어떤 그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뭐 오늘 이 자리에 나온다고 특별히 생각하고 없고요. 뭐 학생들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금 옛날 것 그대로 가르쳐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지금화 시키는 건 작업은 제가 진작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자료가 지금 다 그냥 막 이제 어디 가서 얻어다 해야 돼. 내 거지만 없어졌어요. 우연찮게 이제 그 우연찮게 불이 났는데 제 딴에 그 들어오셨던 그 건물 다 탔어요. 그 건물이 다 탔는데 그 제가 그 옆에 방을 안 썼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인사에 이제 젊은 스님들이 사시니까 내가 챙겨놓은 자료는 내가 귀한지 알지 다른 사람들은 스님들은 자기 것이 아니면 보통 아무리 금덩어리가 있어도 내 거 아니면 그냥 다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그 방에다 갖다 싸놓은 거죠. 이제 선반에다 착착. 근데 그날도 불교 방송에서 행사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나와서 안 나왔으면 방에 있었으면 어떨지 모르는데 삼소회에서 그날 행사가 있다고 꼭 동의 스님이 좀 해야 될까요? 12월 20일이니까 행사 끝나고 조금 있다잖아요. 그때까지 의상도 전수 세탁해서 이제 전수 걸어놓고 넣지도 못한 때인데 그래서 이제 10시 기도를 우리 작은 스님한테 맡겨놓고 내가 오늘 방송국에 나와서 할 일이 있으니까 갔다 올 테니까 기도 좀 하라고 하고 우리 이제 노스님을 노스님 방송국에 오늘 일이 있는데 좀 같이 가시지요. 가시면 배가 고프실 테니까 차를 한잔 들고 가십시오. 그래 마주 앉아 차를 한잔 타드리고 그러니까 스님도 먹으라고 그러길래 저는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저 책가방 챙겨갖고 나오겠습니다. 그러고 35분 내 방을 비웠는데 내 방 난 열어놓고 나온 죄밖에 없는데 나가니까 그냥 불이 활을 타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덮잡을 수가 없어요. 뭐 소방차 전화로니 뭐 길거리 자가용 때문에 차가 들어올 수가 있어야지. 뭐 차 들어오기 전에 다 탄 거예요 이제. 그런데 뭐 어떤 무쇠덩어리도 불에는 못 견뎌요. 발하고 폐진이고 다 녹아서 다 찌그러지고 뭐 여기 나왔더니 북이고 뭐고 그냥 다 타서 일시에 없어졌는데요.
야, 참 허망하기도 하고 참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니까 자료가를 한 제가 올 상반기면은 이제 어느 책을 하나 내려고 원고 써놓은 게 다 없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 스님들은 감히 그거를 못한다 그러고 나는 된다 그러고 한다 된다 이런 거를 몇 년 동안 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가르쳐 주려고 원고 정리를 지금 식으로 해놓은 거죠. 다 타버렸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진짜 중으로 안 한다 소리도 나왔는데 중으로 안 했으면 여기 와서 또 이런 분 만날 수도 없었어요. 부처님 인연으로 또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됐고요. 지금 다시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아, 막막해. 생각만 해도 까마득해 갖고 해야지 앉았다 책을 돋보기 쓰고 책을 펼쳐보다가 얘 내가 얼마나 살겠다고 누가 하겠지 또 내팽개치고 또 하다가 또 책이 없으니까요. 이놈의 책을 찾으러 여기 전화해도 저기 전화해도 없는 거예요. 그럼 너 혹시 내가 그때 한 거 그거 혹시 복사한 거 가져갔니? 없어요. 막 이러면은 아이 내가 이거 내가 아니면 범패 끊어지나 뭐 내가 없으면 부처님 대 끊어질까 봐 안 해? 이러 책 버리고 이런 식으로 손에 요새는 일이 잘 안 잡혀요. 근데 여기 아니라 지금 학교를 가고 있는데도 학생들한테도 옛날처럼 막 해야지만 이게 자꾸 없어져 조금씩 마음에서 이제 니네들이 애 낳고만 할래 이 소리가 저절로 막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막 이거 아니면 저거 이제 막 스님들이 뭐라 하면 막 이제 막 싸우자고 대들고요. 그 전에는 제가 말 안 하기로 유명하고 참 착하다 소리 들었는데 요새는 안 착해요. 막 몰라 니가 하라 막 이래가 되게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바라 같은 것도 저 나름대로 암만 초보도 그것만 보면 해요. 제가 그려놨기 때문에 그 자 올라가는 거 화살표 그려놓고 내려오는 거 그 자에다 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렸으면 이 선 올리면 되고 이렇게 바꿔서 이거 올리면 되고 또 내려서 붙이고 내리고 아주 쉽게 해놔서 그것만 보면 발화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옛날처럼 막 그렇게 미련하게 안 배워요. 그래서 요만큼 해지고 요거 가져가서 그러니까 막 뭐 이렇게 문짝만하게 그냥 그려서 매직으로 그려서 이제 군데군데 다 저희 집에 가면 절에 한 붙여놓고 이쪽 보고 추는 사람 저쪽 보고 추는 사람 그냥 뭐 그냥 아무데나 놓고 이제 연습하는 거죠. 도배를 해놓고 막 그리고 이제 연불도 이렇게 봉 딱 끊고 이렇게 딱 끊어서 그려주니까 엄마들 같은 분도 하세요. 제가 제일 먼저 붙였는데 화장실에 하나 붙이고 싱크대 설거지통 앞에 하나 붙이고 자기 방 천장에 하나 붙이고 침대 머리 하나 붙이라 그래요. 왜냐 화장실에 앉아서 제일 머리 잘 들어오거든요. 보니까 한번 하고 일어나지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쳐다보니까 생각나니까 또 한번 하지요. 벗고 딱 잘라오는데 천장에 눈에 띄니까 뻘떡 일어나 한번 하지요. 그렇게 군데군데 안 붙여놓으면 안 되거든요. 요새는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말해 뭐해 요새 사람들은 유행 가도 못 외운다대. 그래서 왜 못 외우냐고 물었더니 노래방 가면 줄줄 나오는데 왜 외우냐고 그래요. 그만큼 머리가 우리들 살던 시대하고 요새 이런 언니들은 머리를 안 쓰더라고요. 골치 아픈 건 아예 안 하더라고요. 아니 노래를 왜 외우냐 그런데 말해 뭐예요. 노래방 가면 그냥 나온다는데. 저희 집에도 고등학생 있고 중학생 있고 국민학생 있고 대학생 있고 직장 언니 있어요. 우리 딸들이요. 스님 노래 요새 왜 외워요. 스님처럼 뭐 하려고 그래 복잡하게 사세요 이래요. 그리고 자회사에 가면요 완전히 아이들이 신명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돌 지난 애기서부터 총총총총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집에 앉아있어도 요만한 애들 세대에서부터 직장 나갔다 온 얘기까지 다 듣는 거야. 뭐 하여튼 갔다 온 막 이상한 이야기도 막 해요. 그러면 그게 궁금해서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요새 젊은 애들 쓰는 말도 잘 써요. 제가 하도 많이 애들하고 살아가지고
요새 불교 무용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어렵게 배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렇다고 쉽게 해드린다고 해서 뭐 쉽게만 또 생각하셔도 안 돼요. 그 깊이를 자꾸 알으시려고 해야 그 깊은 뜻을 알아야 그곳에 내가 함께 할 수 있지. 그냥 껍데기 동작만 외워가지고는 진짜 무용이 안 나오고요. 아까 저 선생님 말씀대로 어떤 분이 뭐 발화를 이렇게 했는데 그건 흉내가 안, 이건 실기 위주기 때문에요. 안 그래요? 소리나 무용 같은 건 자꾸 하지 않으면 안 늘어요. 자꾸 했을 때 숙달된 모습이 나오거든요. 발화도 자꾸 하다 보면 내가 가리킨 거를 가져가면 이제 학생이 받아 가져가서 내가 가르쳐준 그 틀 안에다 집어넣고 자기 것을 만들면 되니까요. 그랬을 때 내가 나보다 더 좋은 동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걸 가르쳐 주었더라도 그것을 더 유연하게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스님인지는 모르지만 그 더 좋은 동작이 또 새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루마 9883 바꾼 사람 있어요? 더 질문 없으세요? 우선에 오신다고 그래서요. 그 불교 의식 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도서관도 가고 막 사관도 가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범패나 불교 의식에 나온 관에서 나온 책이 한 권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딜 더 찾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되게 흥미 주시겠지만 선생님이 아니시면 그거를 실패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틀리시더라도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저같이 좀 배우고 싶은 애들 위해서 한마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교 의식부가 원래는 중국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인도나 중국에서는 남아있지 않고 저희 나라에만 그게 남아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이 더 이유를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본래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원래 불교 무용이 인간이 하던 게 아니고요. 천상인들이 했던 거예요.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공부하시던 때를 영산회상이라고 하는데 영산회상곡도 그때 나온 곡이고요. 영취산에서 6년 고행하실 때 부처님이 간간이 그 휴식하시는 시간에 천동 천녀들이 하강해서 부처님께 보여드렸던 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상 가사를 저희 불가에서도 그 무용할 때 입는 나비춤 의상을 천의라 그래요. 하늘의 옷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도에서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게 중국으로 들어왔지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온 거는 아니고요. 그것을 이제 묘음보살, 보살 중에 묘음보살, 그 묘할 묘집에 소리음자 쓰는 묘음보살이 하셨고 이제 그것을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중국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스님들로 하여금 이제 쓰게 된 게 불법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영 뭐 불법 들으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선은 사람을 모아야 불법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법을 하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아마 춤추고 신나는 거는 많이 모였던가 봐요. 듣고 공부하는 건 싫어도 그래서 뭐 사명대사나 이차돈 그 당시에도 스님이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렇게 썼다 그럽니다. 그래서 무용을 하고 막 춤을 추고 그러면은 많이 모든 대중들이 모이면 부처님 법이 이런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부처님 법을 전했었고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에 더 깊숙이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 이상 외에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이제 저는 영어 A자도 잘 못합니다만은 이 염불하는 그 덕분에 이 우리
우리나라 지구 안에 있는 그 나라를 거의 가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하늘이 다니면서 보면 계속 우리 불교 무용만 나오면 그냥 뭐 그 좋은 칭찬. 요번에도 제가 5월 1일 날 베를린 가서 두 번 공연, 오페라 하우스 두 번 공연하고 함부르크에서 한 번 하고 왔는데요. 저번 날 여기 오셨던 그 교수님도 나는 잊어버렸는데 85년도에 스님 베를린 안 가셨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 같이 우리 공연 떠났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서독 본에서 흩어졌어요. 그때만 해도 프랑크푸르트에서 내려갖고 이제 본에 가갖고 거기서 이분들은 이쪽 동쪽으로 돌고 우리는 서쪽으로 돌아서 마지막 날 이제 또 한 곳에서 또 다시 미팅 해가지고 다시 이제 한국에 같이 왔는데 저는 그분을 몰랐는데 그분은 저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그때도 가니까 전혀 우리 지구 안에서는 그런 무용을 못 봤다고 이제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중국에서 우리가 가지고 왔다는데 중국에도 지금 없어졌어요. 또 일본에 가도 일본에도 범패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범패를 한다면 우리가 가서 거의 하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가서 하면은 또 제가 작년 재작년에 그 정박초 중국의 정박초 교수님하고 이제 같이 저녁 공양을 하면서 그 한국에 범패가 있다는 날도로 범패를 아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성이를 대성인노왕보살을 조금 들려드렸더니 자기는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중국에서 갔대는데 중국에는 전혀 그런 거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도 한국에만 그렇게 남아있어요. 그것은 아마 그 어렵게 불교를 전하고 어렵게 서로 그 불교를 좋은 법을 부처님의 좋은 그 사상을 나누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말로만 전달이 안 되니까 그것으로 계속 그런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런 중에 이렇게 자꾸 불법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깊숙이 들어오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이제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소리인데 하나를 또 해, 제 경험을 이야기해 보면요. 동덕여대 체육과 1, 2, 3, 4학년을 제가 한 2년 가까이 지도하면서 보니까 그 많은 숫자에 불자 있으면 손들어 봐라 그러니까 한 명밖에 없어요. 다 타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왜 불교 무용을 배우려고 했느냐고 물었더니 지금은 전통이 아니면 스님 술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스님께 배우러 왔습니다. 그래요. 안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그 이혜경 씨가 이혜주 씨 동생 되시는 이혜경 씨가 동덕여대 그 교수잖아요. 체육과. 근데 이혜경 씨나 이혜주 씨가 저희 선생님께 공부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이제 공부하시다 보니까 이해해 주신 저한테 오셔서도 같이 하고 그랬지만 이혜경 씨가 우리 선생님을 찾아내니까 선생님이 나는 못하니까 동의를 찾아가라 이렇게 보냈으니 내가 안 할 수가 없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종교를 떠나서요. 지금은요 저는 오면 꼭 법당에서 가르치거든요. 처음에는 뭐 십자가 여기다가도 달고 오고 여기도 달고 오고 뭐 달고 오거나 말거나 달고 오지 말란 말도 안 하고 뭐 다 매일이라 뒀어요. 내밀어뒀는데 뭐 한 명씩 이제 하나씩 조금 여기다 하는 것도 하나씩 없어지고 조금씩 한 6개월 지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 한 1년 지나니까 이제 십자가는 안 달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교 무용을 배우려면 부처님께 절하는 법부터 배워야 된다 그래갖고 오면은 부처님께 절 삼배하고 끝나면 내가 억지로라도 절 삼배를 받아요. 절하고 가라고. 처음엔 절을 할지 몰라서 막 무용하듯이 그냥 나 아주 세 번 받으려면 아주 지루해 죽겠을 정도로 하더라고요. 한 2년 가까이 하니까 이제는 교회인이고 불자를 떠나서 그냥 스님 보면 반갑고 막 그냥 길에서 만나면 스님을 붙들고 팔짝팔짝 뛰고 무슨 어디 공연이다 그러면 걔네들이 꼭 나오더라고요. 이제 구경으로도. 지금은 의뢰 종교를 떠나서 부처님께 오면 절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부처님 당시에도 그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처음에 어렵기만 한 것도 그런 거에서부터 차근차근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아지게 하다 보면 이것이 거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또 옛날에 우리나라의 불교가 국교였으니까
국교였던 곳에 소속돼 있는 그런 곳에 더외 그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 분들이랑 왜 관심이 또 없었겠어요? 그것 이외에는 더 아는 게 제가 없었어요. 근데 요새 앞으로는 그런 논문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쓰던데요, 요새. 뭐 발화에 대해서 좀 가르쳐주세요. 무슨 나비춤에 대해서 가르쳐주세요. 오시는 학생들이 꽤나 있으시고요. 또 발표된 논문도 몇 개 있어요. 논문 발표되면 저한테 갖고 오니까 제가 보는데요. 발표된 논문도 몇 개 있어요. 여기 그 무해무가 지금 전혀 상태가 지금 남아있지 않죠? 저는 모르겠어요. 무예적은. 무예무는 궁중무. 아니요. 저기 원현승이 옛날에 하셨다고 하는 거. 아 그런 거는 안 남아있어요. 그거는 전혀 남아있는 부분이 없고요. 불가에서 쳤다는 뭐 통도사 뭐 학춤 무슨 뭐 지성승무 그것도 절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거의 절에서 나왔다 소리만 그냥 이어져 있지 스님들이 하는 숫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건 거의 스님이라면 하고 있고요. 그것이 왜냐하면 너무도 지성승무? 지성승무? 이런 지성승무라고 맞나요? 지성승무하고 학춤 같은 건요. 아마 그게 스님들 쪽으로 왜 연결이 안 됐냐면 이게 뭐지? 갓을 썼다든지 이런 것이 조금 세속적인 게 아마 이렇게 묻어있기 때문에 스님한테서 대가 끊어졌지 싶어요. 성비춤으로 학춤을 성비춤으로 학교에 아까 얘기했던 궁중무의 상당한 부분이 고려시대 때 편관의 연입 이후에 궁중무로 많이 편입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서는 불교가 이제 억제를 됐기 때문에 불교 의식문화가 끊어졌었고 지금 우리가 아무래도 그 조계종이 20세기 들었으면서 이제 전승하다 보니까 이런 그 불교 의식문화 하는 건 천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태고종. 태고종. 네. 천태종이 지금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어요. 네. 태고정이한테 와서 네. 막 지금 그거를 좀 천태종에도 자리를 붙이려고 천태종에선 정말 막 아낌없이 투자라고 배우고 계셔요 지금. 오히려 그 불교 의식문을 개척했던 조계종도 지금 다시 연불을 배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일제 강점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소실됐다가 유일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송암 스님께서 그걸 유지하고 계시고 지금 그 송암 스님의 모든 그 범패를 동희 스님께서 지금 다 유지를 하고 계시고 여기 앞에 계신 분 대단히 귀한 여러분들 아니에요. 저 아니어도 한 30여 명 돼요. 30여 명 되고 제일 아끼시는 송암 스님 제일 아끼시는 제자분이시고요. 네. 나머지 30분은 전부 다 남자 스님이세요. 남자 스님이신데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동희 스님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송암 스님이요. 네. 다른 스님을 네. 지목을 안 하시고 그냥 바로 동희 스님을 붙잡으라고 그러셨으니까 제일 믿으시는 네, 스님이십니다. 그거는 선생님을 내가 많이 쫓아다녔어요. 많이 쫓아다녔기 때문에 좀 그러시겠죠. 저 비구니 여자 스님이 선생님 제자를 떠나서 비구 스님, 그러니까 남자 스님을 쫓아다니는 건 절에서 큰 말거리예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좀 저도 무대뽀긴 무대뽀인가 봐요. 누가 말하거나 말거나 뭐 내가 아니면 되지 뭐. 하여튼 배우는 길은 되고 재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한테 뭐 다음 주 지금 무슨 요일인가 저도 확실히 모르는데 아마 화요일 금요일은 아마 제 수업 때문에 제가 수업을 계속 두 강좌씩 반복하면 힘이 들어서 안 한다고 그랬던 것 같고요. 저 양 교수님께서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주시면서 해달라고 하셨는데 일단 처음에 이렇게 찾아오셨으니 제가 그 다음 7월 달에는 일단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은 좀 저를 이제 아르셨으니까 대화를 나누어 가면서 해야 된다면 약속을 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러고 우선 다음 달은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제가
이제 약속을 이행해야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하시더라도 재밌다고 생각하고 가까이 오면은 배울 수 있고 난 도저히 어려워 하면은 도저히 못 배우는 거고요. 또 하나 거기 참고하고 싶은 말은요. 너무 내성적이고 꼼꼼한 사람은 빨리 못 배우고 덤벙대는 사람이 빨리 배워요. 되든 안 되든 해보거든요. 덤벙대는 사람은. 찬찬하고 내성적인 사람은 안 되면 숭범은 어때? 누가 웃으면 어떨까 해서 죽어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이 1년을 따라다녀도 못합니다. 되든 안 되든 막 나와서 하는 사람이요. 웃지요. 많은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지만 그 사람들이 해요. 소리도 소리 질러버리면 나중에 뭐 봉이 뽕 그러든 뭐 뻥 그러든 허는 사람이 되지 아 못해요 못해요 하는 사람은 1년이 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한번 팔 벌려보고요. 소리 내보세요 그러면 무조건 해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저기 그 누군가 황병기 교수님 맞죠? 가야금 하시는 선생님께서 이제 그 소리를 조금만 하여튼 저희 스님께서 황병기 선생님께서 저희 스님을 찾아가신 모양이에요. 아우 난 그거 지금 나이가 들어 못하니까 동의를 찾아가라고 그래갖고 어느 날 갑자기 오셨어요. 그래갖고 좀 가르쳐달래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리 가라 그랬다고 하는데 그 선생님 특기가 계시대 이래. 그냥 하지도 않고 이렇게 쳐다보고 하니까 야 재밌다 아 좋다 아 좋다 그냥 막 좋다 하고 재밌다 그냥 당신 멋에 빠지셔갖고 그냥 좋다 야 재밌다 그런 것도 있어요 아우 좋다 그러면 배우세요 좋다 재밌다 이건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저게 뭔가 그냥 막막하게 앉았으면 안 되고 그러면서 선생님 그런 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소리 표현이 막 쫙 이렇게 여기서 작게 해서 욱 퍼졌다가 이렇게 탁 선생님 앞으로 탁 끌어 당기는 것 같지만 한번 탁 당겨 보세요 안 되셔 그래갖고 이렇게 용수철을 이렇게 탁 잡아 탁 놔보세요 그럼 그 소리가 어떻게 튕겨가는가 그 소리 표현을 한번 내보세요 막 이러니까 이래 그런 표현도 있어요 아 재밌다 아 좋다 어머 그냥 그러시니까 내가 하다 우스운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 분들이 빨리 하세요 네?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예 그리고 소리가 이렇게 천천히 하다 그냥 뭐가 어느 물고가 확 터진 것처럼 한번 소리 팍 질러보세요 막 이러거든요 제가 그러면 이래 그 소리를 흉내 그런 것도 있어요 아유 좋다 노상노래 너 좋다 재밌다 좋다 재밌다 아니면 그 양반은 헐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빨리 배워 그러는 분들은 근데 특히 우리 스님들은요 왜 이렇게 이제 복장이 아무래도 이렇게 흐트러짐 없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앉아갖고 이제 어려워서 이제 쳐다 우리 스님들은 스님은 법납이 어떻게 되세요? 법납은 절에 들어온 나이 속가 나이는 60에 들어왔어도 절에 들어온 나이가 우리보다 얼마 안 되면은 제 밑에 앉아야 되고 절대 가까이 못 와요. 그러니까 이 법납이 굉장히 중요해. 법납이 얼마 됐는가? 뭐 어디 문중인가 이제 그 어디 문중이고 법납이 얼마 됐는가 이제 그걸 먼저 따지면 자기가 스스로 법납이 얼마 안 됐다 싶으면 저기 앉지 가까이 이제 앉는 자리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하면 그러니까 스님 어장 스님 하면 감히 이렇게 쳐다보지 못해요. 지금 여기처럼 막 이렇게 자유롭게 못 쳐다봐요. 아, 이러고 앉아서 편안히 앉으라 그래도 편히 못 앉고 이러고 이제 그동안에 그렇게 배웠으면 할 수 있으니까 스님 입 좀 벌려봐요 그러면은 스님 못해요 아니 그럼 집에 가서 스님이 뭐 배우고 왔냐고 해보라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럼 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은 6개월을 다녔는데도 입을 한 번도 안 벌려요 그래서 내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입 안 벌릴 바 여기 왜 왔냐 오지 말라 그랬더니 딱 20일 있다 왔는데 내가 이러고 뭘 하는데 여기 뭐 와 섰어 이렇게 보니까 그 스님이야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 내가 말도 안 하고 왔냐 말도 안 했더니 스님 저 좀 다시 뵈면 안 돼요? 그래 그래서 내가 입도 안 벌리면서 무슨 염불을 낸다 그래 오지 말아 입 안 벌려도 조태론 선생님한테 가 내가 이랬더니 이제는 할게요 이런 정도로 스님들은
잘 안 해요. 이제 부끄럽고 괜히 뭐라 잘못하면 저 스님이 웃으면 어떡하나. 저 스님이 왜 이렇게 막 굉장히 남을 의식하고 안 하세요. 근데 그러는 분보다 왜 그냥 왜 뒤죽박죽 왜 그냥 막 어저께쯤 머리 깎아갖고 이건 중도 속도 별로 덤벙대는 사람 있죠. 왜 그냥 중된 지 얼마 안 돼갖고 막 덤벙대고 이게 내 앉을 자리인지 저기가 앉을 자리인지 뭐 막 그런 사람 더 빨리 해. 아주 그냥 골치 아픈 사람이 더 빨리 해. 그러니까 제발 스님이 입 좀 다물고 앉으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빨리 배우니까요. 다음 한 번, 그 세 번 시간에 이제 어떤 분이 더 빨리 배우시는가는 이제 두고 보고 일하고 질문 없으면 수업 네.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건강하셨습니다. 예, 비구니로서 처음으로 이수자가 되신 거를 다시 한번 박수로. 예, 저희 한국 공연 예술원 여러 프로그램을 여러분께 나눠드렸는데요. 이제 회원이 되시면 참 좋겠어요. 같이 가족적인 분위기로 회원이 되실 분은 저희 저기 서 있는 배총무한테 얘기하는 회원 원서를 드리거든요. 그래서.